안녕하세요. 미래보살입니다. 지금은 6월 토끼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6월 토끼띠 분들. 이번에 6월 토끼띠 분들 직장적인 부분에서 좀 트러블이 그동안 많았다고 해요. 근데 내가 준비를 하는 만큼 이번에 6월에는 좀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과거를 돌이켜보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하셔서 6월에 승진이라던가 직장 이동 이런 것도 준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대신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아무 준비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직장뿐만 아니라 일하는 곳에서도 구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에서 영업을 좀 빡세게 좀 하셔야 되고 내 이미지를 좀잘 챙기셔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은요, 계약이 조금 힘들다고 그래. 뭔가 계약이 힘들고 영업적인 부분에서 잘안 풀린다고 하니까 좀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6월에는 좀 답답한 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봤을 때는 될듯말 듯, 될듯말듯 그렇게 6월이 간다라고 합니다.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사람들도 내말안 듣고. 하는 일도 좀잘안 풀리는 것 같고, 막상 뭐 일이 바빠 보이는데, 실제로 내 통장이나 일적인 부분에서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 그래서 열심히는 했는데, 나왜 이럴까요?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 6월에는 좀 마음 내려놓고, 노력하면서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고, 조금 기도도 하고, 산소에도 좀 가보시고, 어른들 좀잘 챙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어머니, 아버지 좀 찾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연애운. 이번에 연애운은, 바람기가 조금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바람을 필 수도 있고, 연인들, 상대방이 바람기가 있어가지고, 좀 실망감? 배신 요런 기운도 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별을 생각한다던가 이혼을 생각한다던가 하는 생각도 많이 하실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그래. 속이 많이 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애운이 썩 좋진 않다라고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새로운 연인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래도 다른 남자도 좀 만나보고 다른 여자도 좀 만나보시면서 연애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만나던 사람들과의 리프레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좀 이성을 남사친, 여사친 또는 뭐 동아리를 든다던가 하시면서 이성을 만나보시는 것도 6월의 하나의 필요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연애운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또는 부딪혀야 되는 일도 있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일도 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 시작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노력도 하셔야 돼요.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남자도 만나봐야 되고 여자도 만나봐야 되니까 그것도 시간을 내고 비용을 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결정사라던가 뭐 소모임이라던가 자만추는 힘들고 동아리나 좀 그룹을 좀 다니셔가지고 만남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매운. 매매운은 썩 좋진 않다고 그래, 아직까지는. 그리고 6월에는 매매운 될까요? 안 될까요라고 매매운을 보면 6월에는 됩니다. 근데 크게 되진 않아. 그냥 손님들이 물어보고 또는 이제 방문하시고 될듯말듯 하면서 오는데 6월 조금 늦어서 늦은 6월이라고 하니까 6월 하반기 이때쯤에는 문서운도 풀리고 매매운도 풀린다고 하니까 토끼띠 분들 뭔가 마음에 드신 것 내놓은 것 요런 문서들은 좀 스트레스는 덜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대인관계 가족들이 좀 속을 많이 썩히네요. 네. 가족들이 많이 속을 썩혀서 내가 마음이 많이 아파. 그리고 특히 연인도 좀 많이 속을 썩히잖아요. 그래서 다 엎어버리고 싶고, 다 만나기 싶고, 인연 끊어버리고 싶고, 요런 생각도 많이 하실 건데, 이것도 다 지나갑니다. 한달 조금만 참고, 뭔가 결정을 내리진 않은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보시면, 천천히 생각을 시켜보시면,
7월 되면 언제 그랬냐듯이 연인과도 조금 화도 풀어지실 것이고 가족 간의 관계도 좀덜할 거예요. 스트레스가요. 관제는 이번엔 관제는 조금 있어요. 사람들과 싸워서 예를 들어 이혼 문제라던가 가족 간의 양도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법까지 갈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형제들과의 싸움, 연인과의 싸움, 부부 간의 싸움, 요거는 조금 많이 피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같은 경우에는요. 건강은 편도, 그리고 숨 쉬는 거 되게 답답하고, 뭐, 가래끓음? 이런 쪽으로 많이 불편하다고 그래. 그래서, 뭐, 이제 곧 여름이기도 하지만, 독감기. 몸살, 계절의 변화로 인해서 에어컨 바람에 너무 쬐서 내가 금방 감기를 걸리는 경우도 계실 거고, 코로나도 아직 그치지 않았잖아요. 때 아닌 코로나도 걸릴 가능성도 높으니까 항상 가디건도 챙겨주시고,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셔가지고, 코, 기관지, 편도, 갑상선, 이런 쪽으로 조금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전운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돈 많이 아끼셔야 돼요. 이번에 본인들이 막 쓰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중독적인 그 쇼핑 중독, 충동 구매, 좀 목돈이 들어갈 일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내가 수중에 돈이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가는 형국이다 보니까 속은 많이 상하시겠다. 소비 줄이시고 적금 들고 돈이 새 나가지만 않으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번에 금전 나쁘진 않으세요. 예, 이 정도면 그래도 잘 됐다고 그래. 자, 그럼 여기까지로 토끼띠 분들 운세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래보살이었습니다.